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TPOS에서 2019년 새롭게 출시한 더맨 105 전기면도기입니다. 더맨 105는 펄블랙, 레드와인, 사파이어 블루 세 가지 색상이 판매가 되는데 제가 살펴볼 제품은 파란색 계열인 사파이어 블루입니다. 우선 구성품은 전기면도기, 거치 및 충전 겸용 크래들, 청소솔, 하드 케이스, 전원 케이블, 어댑터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살펴볼 텐데요. 상단에 지금 면도날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 케이스를 제거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이 총 3개인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헤드 부분을 눌러보면 각도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얼굴에 대고 면도를 했을 때 깔끔한 면도 부분을 도와줄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에는 작동 스위치.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현재 배터리 잔량과 사용 시간을 표시하는 LED 인디게이터. 하단부에 충전 포트, 뒷면에 트리머 날이 있습니다. 이제 작동을 시켜볼 텐데, 1단계를 눌러주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 터보, 한번더 눌러주면 오프.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헤드가 열리고요. 1단계, 터보 모드, 오프. 더맨 105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한 가지가 방수 등급이 IPX7이기 때문에 다 사용한 후에 내부에 쌓이는 털이라든가 이물질을 수돗물에 직접 열어서 세척이 가능하고 지금 헤드 부분이 내부에 날을 돌려서 빼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완벽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청소수를 이용해서 분리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청소도 할수 있습니다. 장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끼고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미숙하네요. 됐습니다. 지금 LED 인디게이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표시가 되고 다 사용하다가 끄게 되면 사용했던 시간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다시 남은 배터리 잔량 후에 좀씩 기다리시면 LED가 꺼집니다. 충전은 하단부에 직접 어댑터를 연결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 충전하게 되면 현재 배터리 잔량이 다시 표시가 됩니다. 또한 가지, 크레들에 케이블을 연결한 후에 거치해서 충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TPOS 더맨 105 제품에서 또한 가지 또 확인해 봐야 될게 버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눌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작동 스위치를 3초 정도 눌러주면 경고음과 함께 락이 걸려서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게 되고요. 다시 3초를 누르게 되면 락이 풀리고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스위치는 이런 낙 기능이 있어야지 없다면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 같은 데 넣었을 때 눌려져서 계속 사용을 하게, 작동하게 되면 배터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낙 기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TPOS 더맨 105는 총 배터리가 완충하는 데는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고 사용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TPOS-10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한 리뷰는 다시 한번 남기도록 할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블로그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